폭창합니다. 폭창합니다, 여러분. 흑, 쇼, 머스트, 고, 온! 자, 폭창하셨나요? 이제 저의 얼굴을 보여드릴 때니까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오늘도 역시 인스타 라이브를 켜고, 이거 어디다 놓지? 이거 들고 와야겠다. 아, 잠깐만요. 더 소리를 줄이고, 천천히 우리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정말 이거 놓기가 쉽지가 않구나. 오늘은 핸드폰이 눕지 않겠죠. 등이 눕지 않겠죠. 됐다. 됐나요? 잘 보이세요? 흑소님의 시간은 갸꾸르 갸꾸르 뿅 모자 뭐야. 우리 봄 햇살님께서 모자 뭐냐고 하셨어요. 이 흑소 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저 처음 보시나요? 열일하시는 이동식 영어 홍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저 영업 부장입니다. 저 영업 부장이자 또 사무국장이자 또 여러 가지로 채팅 치면 안 보인다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김현수 노래가 나오네요. 흑소캡입니다. 이게 흑소캡. 네, 흑소와 관련된 소와 관련된 모자를 쓴다고 해서 이제 흑소캡인데요. 네, 지금 라디오 같습니까? 잘 안 보인다고요? 화질이 지금 잘 안 나오나요? 아예 딱 하나 남은 걸 사오셨다는 그 전설의 모자,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여전히 합주와 또 연습을 열심히 하고 흑쇼 레퍼토리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야근하시는데도 저리 뿌옇하니. 네, 아, 잘 보여요.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흑쇼 볼륨 2 더 클래식의 그 티켓 예매가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6시에 멜론 티켓에서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멜론을 애용하시는 여러분, 멜론 티켓에서 흑쇼 볼륨 2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인터파크에서 보이지 않는 좌석이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초대의 손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한번 멜론을 들려주세요. 인터파크에도 자녀 좌석을 공개하였습니다. 잠시만요. 됐다. 다시 이 노래,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우리 팬텀싱어 시즌1에서 오세용 군과 김현수가 1대1 배틀 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도저히 안 되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열심히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must go on 쪽으로 제가 바꾸고. 네,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게 사실 저희 집에 이게 걸려 있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 이게 걸려 있었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게 제일 괜찮겠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걸기 힘드니? 얘들아. 네, 제가. 잘 들리세요, 여러분? 자, 됐다! 자, 여러분. 자꾸 제가 요새 열심히 지금 흑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리가 일단 잘 들리시나요? 잘은 들리는데 새로운 것 같다고요? 그만해야겠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주신 이 슬로건은 아직도 이게 흑쇼 원 때 받았던 슬로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1년이 아니고 거의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이거를 아직도 제가 집에다가 붙여두고 있거든요. 뒷면에는 Pray, Don't Fade Away라고 또 저희 그 헤일로 때 제가 외치는 부분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슬로건을 보면서 많이 마음도 다잡고 또 여러 가지로 열심히 다시 하려고 그렇게 마음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네요. 냉장고에 붙여놨었어요? 저도 냉장고에 붙여놨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킨 게 불만이신가요? 네, 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핑이, 아주 핑핑 이 방에서, 잘 돌고 있습니다. 기린초요? 네, 연습 중은 아니고요. 연습 다 하고, 지금 이제 쉬다가, 이제 이 연습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마무리 연습을 또 하고 이제 가야죠. 너무 오랫동안 노래를 하게 되면 또 목이 상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예진님. 봄햇살님 안녕하세요. 주무삼 흑쇼 매진. 네, 저도 매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런 흑쇼 캐스트라와 함께 또 언제 또 이런 컨셉으로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제 뒤에 지금 뭐가 보이는데요. 저게 뭐지 하고 지금 저게 뭘까 하고 궁금증이 유발되시는 분들께서는 흑쇼라고 인터넷에 쳐보시고 시간이 손가락에 힘이 좀 더 남으시면 이동신이라고도 한번 쳐봐주세요. 그러면 이동신이 하는 흑쇼 테너라는 무슨 기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것들을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네, 목에는 잠이 최고라고 포디콰가 입을 모으셨어요. 목에는 말이죠, 잠이 필수입니다.
네, 잠이 최고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저는. 잠이 필수이지만, 아, 정말 목에 좋은 건 여러분,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아세요? 그 가습기가 있습니다. 생수만 꽂아서, 이런 생수를 꽂아서 바로 세정할 이유가 없는, 세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습기를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멀리 띄고 코로 흡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목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오버 더 크로스오버 대구 공연 때 말이죠. 마지막 대구 공연 때 제가 컨디션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제가 그때 기차에서 계속 이 코에다가 그 가습기를 틀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제가 굉장히 목이 좋아져서 뒤풀이까지 아주 생생하게 재미있게 얘기 많이 하고 놀았다는 그런 후문을 현재 공연 업계에 돌고 있나요? 오잉? 진짜 티 안 나는데. 뭐 그러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아, 2만 얼마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조금 더 싸게 구매한 걸로 기억이 나네요. 동시님 살이 더 빠지신 것만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다이어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뱃살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기린초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린초 음원 많이 다운받으셨죠? 기린초라는 노래가 참 괜찮은 노래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잘 보여드릴게요. 기린초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기린초이냐? 그린 그림은 잡초인가? 뭐 그런 거? 자, 제가 지금 플레이리스트를 조금 틀어놨는데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겠지? 뭐 그러지 않겠지. 하, 동시님 12월 말에 왜 취소됐나요? 아, 여러분, 아, 그러게요, 여러분. 그 왜 취소됐을까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우선 예매하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셨을 텐데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 순간을 빌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예매해주신 분들 관심 가져주신 분들 기대 많으셨을 텐데 우선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뭐 제가 카페에도 이제 매니저님이 글을 올려주시고 동영군 카페에서도 공식 게시글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네 맞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예매율, 네, 어쩔 수 없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이어가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과 네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 같이 참여하고 또 뛰어노는 매력이 있는 콘서트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특히 이번 우리가 준비했던 그 공연은 레다크. 사실 기존의 어떤 더 그레이트 웨이브와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한바탕 정말 롤러코스터를 태워드리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음악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시도하려는 모양이 있었는데요.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취소가 되었고 연기가 된 거지 저희가 이걸 포기한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준비하는 그 연출과 내용들을 콘텐츠를
아, 네, 저도 많이 아쉽고 그래서 제가 그 흑쇼가 잘 나와야겠다. 더 흑쇼에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흑쇼에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음악과 표현력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응원해 주신다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응원해 주시지 않는 분들도 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떼노래, 그런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동신님 감정 공유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해요. 네, 저의 이 네, 감사합니다. 응원할 거예요. 네, 그 응원 제가 다 받습니다. 동신님 대구 콘서 공연 보고 와우 짱. 네, 제가 그날이 바로 제 가습 효과로 제 호흡기를 아주 촉촉하게 적신 후 휜 채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내년 초에 팬미팅 2 해주세요. 팬미팅 해야죠, 여러분.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우리 팬분들과 정말 좋은 팬미팅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흑쇼가 있어서 괜찮아요. 네, 흑쇼. 네, 흑쇼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 새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낳은 새끼죠. 그럼 저희는 부부관계인가요? 그럼 저희는 부부관계인가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아픈데 검사 결과 나왔는데 다행히도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라고 해서 자랑하려고 흑소님께.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프지 마십시오. 라디오스타에도 나와주세요. 제가 라디오스타에 나가면 네, 좋겠네요. 라디오스타 나가면 정말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 나오고 있는 노래 다들 아시나요? 태투더 양. 이거 바로 그 유명한 아닌가요?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이 날에 띠르르르르르르. 마침 또 이 노래가 나와주네. 눈, 코, 입. 네. 이거 눈, 코. 이거 확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메이크업이니까요. 순간 저스티스 드래곤님의 미션이라는 글을 미처스로 봤어요. 미처. 동영배, 봄햇살님께서 동영배, 동영배님인가요? 저는 영배, 성이 동씨예요? 동신님 외모 자신 어디? 외모요? 제가 자신 있는 외모는요, 바로 저의 머리카락입니다. 저의 헤어죠. 아주, 아이고, 안 되겠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외모에. 저 자신 없어요. 아, 동시예요? 아, 동시예요? 우와. 제가 이동신이거든요. 동신인데 동시구나. 그러면 이동신하고 동영배하고 이렇게 T자가 되네요. 나중에 태양님과 동신님 함께 눈, 코, 입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 그 진짜 꿈만 같네요. 뭔가 정말 크로스오버가 되는, 언밸런스에서 부조화해서 또 조화를 찾고, 또 뭔가 이 결합, 조합, 그런 재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거가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젓가락질을 잘해서 그런지 이 그릇에 저 반찬을 한번 넣어보고 비벼보고, 비빔밥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텀싱어가 성공하지 않았나. 그 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내 생각도 반영이 되는 건가? 뭔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더 Book of Love가 나오고 있네요. 저희 개빈 제임스라는 가수분이 참 제가 브루클린, 저는 뉴욕에 살았는데 잠시 살았지만 브루클린에 가보지 않았, 아 브루클린에 잠깐 가보기만 했지만 브루클린 하면 왠지 그 백인 분들이 그 모여 사는 아담하고 약간 예쁜 동네가 있어요. 약간 맨하탄에서 첼시 같이 뭔가 거기랑 그 거리랑 너무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동진님 살 빠지면 빠질수록 제 외사촌 동생들이랑 닮았어요. 걔도 비보잉이에요. 아 그래요? 예, 비보이들은 보통 같은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체형입니다. 네. 크지 않고 얇지 않습니다. 브루클린. 네, 아 참 뉴욕에 계시지. 와, 지금 제 인스타그램 이 채팅창에 두 분이나 지금 미국 뉴욕 출신 분들이 계시네요. 흑쇼 원 음원이네요. 원조 버전. 그렇죠. 예, 오리지널이죠. 이 더 북 오브 러브가 엄청 많아요. 그 버전이요. 내년에 뉴욕에 오실 것 같아요. 어? 어떡해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저를 뉴욕으로? 네, 뉴욕이 아니라 올드욕이라도 좀 가보고 싶네요. 이제 욕은 그만 먹고 뉴욕과 올드욕으로 여행을. 네. 굿위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울슈문이 짱이죠. 네, 울슈문 슈퍼문의 1, 2부로 델라모레 말씀하시는 거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죠. 야, 울슈문 나와라. 1, 2부로는 그건 그렇고 여러분 다 멜론 티켓에 티켓 더 추가 오픈한 거 아시죠?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노래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일단 이거부터 듣고 가죠. 울트라 슈퍼문의 전 단계가 뭐였죠? 슈퍼문이었죠? 아 그거가 동신님은 건강하셨다. 네, 그 무슨 뜻이지? 네, 건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고 싶다. 오세요. 아, 일이 바쁘신가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청원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럼 제가 흑쇼 볼륨 2 앵콜 콘서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 안 놓쳐요, 네버. 루나. 네, 루나입니다. 알레산드로 사피나 선생님께서 이제 부르신 루나의 원곡을 우리 팬텀 매직 밴드 오케스트라와 우리 권태현 음악 감독님을 필두로 최고의 연주력을 갖추신 우리 팬텀 밴드 매직 오케스트라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편곡을 한 루나. 정말 루나에서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누나가 되는데요. 저에게 누나 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NUNA 누나. 네, 누나라는 곡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3, 4. 누나 또 누나 뭐해 누나 어때요? 갑자기 참여자 수가 막 줄고 있네요. 누나분들만 빼고 다 나가셨나봐요. 팬텀1은 정말 예술이죠. 팬텀1 너무 그리워지네요. 팬텀싱어1이 그리우시다고요? 여러분 흑쇼가 있잖아요. 팬텀싱어1의 최다
아니면 스타 테너, 흑소 테너, 다크 초콜릿 보이스, 흑소 고음의 소유자, 테너 이동신의 단독 콘서트, 크로스오버 리사이트, 흑쇼 볼륨 2가 있잖아요. 거기 오시면 팬텀싱어 1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흑소만 그리워합니다. 아, 누나예요, 형님? 아, 괜찮다. 여러분, 누나 말고, It snows, 누나. 이게 사실 누나에서 N-U-N 잠깐만 아니죠 N-O-N-W-A로 해서 누나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누나를 이게 캐롤로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누나 또 밖에 누나 캐롤 나와 누나가 캐롤로 변신했어 이제 나는. 네, 그렇게. 네, 누나 해서 캐롤로. 이제 더 이상 All I want for Christmas is a 누나 말고 누나를 누나로 바꿔서 눈이 온다 라는 캐롤로 바꾸고 싶네요. 알바 룩스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끝나고 디바 투잡을 뛰고 있나봐요. 알바 끝나고 디바를 하러 가나봐요. 알바 끝나고 디바메야 디바 SC 실렌티시마 디바에서 흑쇼에 캐롤 나와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런 질문이 안 나오나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요 며칠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누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12월에 하는데 캐롤이 안 나오는 흑쇼를 설마 생각하신 거예요? 더 클래식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지금 설마 내가 계속 내순두루마만 주구장창 부르고 앉아있을까요? 아니죠. 그러기에는 우리 편곡자와 연주자들의 실력이 너무나 저의 상상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 스포일러. 아, 무슨 캐롤을 부르시는지는 알고 싶다고요? 그거는 오셔야죠. 근데 무엇을 상상하시든 아마 그 상상과 맞지 않지 않을까. 네, 좋은 노래 해야죠. 산타 옷 입고 캐롤. 산타 옷도 좋고요. 네. 다들 상상의 날을 펼치시는 게 보기 좋네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뮤지컬 액터 고스타. 고스타님 안녕하세요. 은성이 햄릿 보고 오셨나요? 은성이가 햄릿에 정말 잘했다고들 소문이 나던데 저도 보러 갈 겁니다. 나중에 설명 있는 흑수 아리아의 날 같은 거 공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죠. 동진님 볼수록 매력 있으세요. 맞아요. 제가 안 보면 매력이 없고요. 보면 매력이 있어요. 하고 아까 연락했는데 아직도 열심히 또 노래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팬텀싱어 때문에 이제 다른 가수 콘서트를 가도 만족감이 덜해요. 구정선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흑쇼에 오세요. 여기요. 흑쇼에 오셔서 제가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동신님 아무 말은 웃기 싫은데 자꾸 피식피식 하게 됨. 그저 그 느낌 알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공연 관심 없고 흑쇼가 너무 좋다고들. 네, 여러분 흑쇼를 많이 흑쇼를 후원해 주시면요. 다 여러분께 돌아갈 겁니다. 문화적인 장치로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흑쇼를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감상하시면 돼요. 그냥 와서 즐겁게 한바탕 놀다 가시면 됩니다. 그 노는 방법이 조금 볼륨 시리즈마다 좀 다를 뿐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젠틀한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뭔가 좀 우아하다 혹은 세련됐다, 깔끔하다, 뭔가 이런 표현 수식어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습실 영상 너무 좋았어요. 네, 어제 연습실 영상 좋았죠. 오늘은 다른 제 합주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흑쇼케스트라와 합주하는 모습도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제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절별 아니면 분기별로 몰려. 네. 아, 드레스 코드요? 드레스 코드는 굳이 저는 제가 무슨 흑쇼 오시라고 무슨 옷을 사셔야 되고 정장 안 입으면 돌려보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셔도 되고요. 남방 풀어헤치고 오셔도 되고. 슬리퍼를 신고 오셔도 입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으켜 세울 거니까요. 슬리퍼 신으신 분, 일어서시고 싶으시면 저하고 같이 춤을 추실 수 있어요. 왜냐면 눈에 띄니까. 슬리퍼 신고 잠옷바지 입어주시면 제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제가 슈프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께 아마 다가갈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 슬리퍼 벗고 제 뺨 때리지 마세요. 동신님은 힘내시라고 안아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 러브0902님께서 힘내시라고 안아주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안아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나요? 너무 지금 저의 이런 방송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나 보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뺨? 네, 이게 안녕하세요. 네. 그루브 없어서 앞머리에 그루브 말 거예요. 아, 그러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룹부가 보이니까요. 그래요? 그럼 잠옷 입고 가야 되나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다 입고 올 분위기네. 좋아요. 심야라도 같아요. 드레스 코드라. 옷이 없어. 아, 드레스 코드 없어요. 드레스 코드는 무슨 드레스 코드? 흑쇼라고 해서 다 흑색 옷 입고 오라는 거 아닌 거 알죠? 저는 흑쇼 원 때 화이트를 오프닝으로 입었던 거 알죠? 그루브 민폐 몸짓일 텐데 그래도 되나요? 아, 당연히 그러셔도 되죠. 저는 제가 여러분께 왜 자연스러운 모습이냐면 저는 민폐를 부리고 있거든요 지금. 파자마 파티요? 아니에요. 그런 파티 팔지 마세요. 팔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H블리님 안녕하세요. 박은희님 안녕하세요. 잘생겼당. 아, 그래요? 정말 의외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거 멜론 티켓에서 이거 하면 좋은 거 나온다던데. 네네. 자, 빌리브 델라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이다. 밖에 눈 오면 이거 참 좋죠. 추운 바람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 아카펠라와
여러분 저 원래 사실 이거보다 더 괜찮아요. 사람이 더 잘생겼을걸요. 더 많이 뺄게요.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만 살 빼도 놀라시는군요. 아니 너무 저는 사실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팬텀싱어 출연 당시에도 너무 가소로웠어요. 그 비주얼에 대해서 자꾸 칭찬받으시는 분들이 와 정말 나는 외모 지상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껍데기라고 생각하고 난 정말 내실을 다진 나는 영혼을 울리는 소리로 승부하고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선 배가 좀 필요한데 그 배를 나는 여러분께 오픈하고 배와 뱃속에서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외모가 조금 된다고 해서 자꾸 막 이렇게 뭐 턱선을 더 보여주려고 한다던가 뭐 이렇게 뭐 턱선을 이쪽도 보여주려고 한다던가 뭐 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섰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던가 눈이 크다고 이렇게 자랑한다던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안 그러잖아요. 눈코입이라는 노래 부르기는 하지만 그때는 중후만 느낌이 좋았어요. 중간 후반만 느낌이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고은정님 명언이 생각나네요. 네가 그때 많이 먹었나 보지. 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지? 근데 맞아요. 그때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많이 먹으면 노래가 잘 됐거든요. 여러분 저 잠깐만 물 좀 담아 올게요. 노래 좀 듣고 계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뭐 하고 계셨어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셨어요? 아, 손이요? 손. 아, 손. 손혜주 선생님 생각난다. 아, 여러분, 흉스프레소의 곡을 제가 선곡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 조금만 감상해 볼까요? 조금만 감상해 봅시다. 흉스프레소 팬인 사람 계신가요? 흉스프레소 팬 계신가요? 아,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줘요, 줘요. 하이, 하이. 흉수들 내년엔 자주 보아요, 빈채로. 흉스프레소, 흉스프레소가 노래가 참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빈체로가 제가 이 노래의 매력화 돼가지고 전주만 들어도 막 너무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은성이는 예술의 전당에서 햄릿 공연을 이제 시작을 했고, 형훈이는 이제 서른지음회라는 작품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작품으로 좀 바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경이도 나란 일을 하느라 바쁘죠. 저도 제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 친구가 제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힌스퍼스가 그래도 한 번쯤 여러분께 다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12인 콘서트 다시 안 하는지 그거 못 가는 게 정말 한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흑쇼에 오세요. 흑쇼에 오시면 여러분 최종 12인의 한 명인 흑쇼가 해드립니다. 12인 12명 뭐 울트라 슈퍼문이요. 울트라 슈퍼문도 우리 진환이가 왜 전공을 바꿨는지 잘 모르겠으나 댄서로 참여하는 공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울산 장미축제 오셨었어요? 와, 그러셨구나. 트리님 분당에 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울산까지 오셨으면 정말 먼 길 오셨었네요. 빈체로에서 동신님 소리 끝내주세요. 아, 아닙니다. 별 말씀 감사합니다. 동신님 부산에서도 공연하실 거죠? 아, 부산에 계신가요? 네, 여러분. 지방은 제가 경험상 가장 테너 이동신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던 지역은 부산, 청주,
부산, 청주, 대구, 대전. 네, 이 세 도시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아, 창원, 창원도요. 네 개. 저는 사실 흑쇼를 지방에서, 흑쇼 원 때도 지방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엄두도 못 냈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흑쇼 투어도 여러분이 찾으시기만 하면 저는 너무 좋죠. 왜냐면 이걸 서울에서 하루만 하는 것도 저도 좀 아쉽거든요. 광주. 아우, 죄송합니다. 다섯 개네요. 내가 왜 광주를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의 어떤 그런 파시온의 패션, 네, 그걸 알죠, 제가. 그걸 알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가성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높아요. 이분이 높은 키로였어요. 하루 공연 너무 아쉬워요. 마이 네, 이 버전 되게 좋죠? 이 버전 되게 좋아요. 아, 이게 케빈 제임스 버전입니다. 흑쇼 투어는 군포에서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 진짜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제가 얻는 게 있어요. 영감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혹은 뭐 댓글들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제 머릿속에 어떤 한계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어떤 그 댓글을 읽고 혹은 여러분의 이 채팅을 읽고 제가 또 새로운 그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또 생각이 이렇게 가지가 뻗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또 지금 저한테 영감을 주셨네요. 일단 제가 올해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기획이나 뭐 홍보 뭐 또는 음악 만드는 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뮤지션들과 소통하는 법,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고 여러분들 같은 저한테 자신감을 주시는 팬분들도 얻고,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 활동은 정말 시작인 거고 그거 제가 알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좋은 활동하는. 제 차에 타신 외국 손님이 제 차 노래 속에서 동신님 목소리 딱 찍어서 엄지척 하셨어요. 우와, 마우스님. 차에 타신 외국 손님. 아, 정말요? 어느 나라 분이셨어요? 어떤 노래 틀어주셨어요? 아, 규현님 수능 잘 보셨어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천천히. 네. 이를 대하네. 열심히 사는 동신님 보고 인간적으로도 삶에 항상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저의 메시지를, 제가 정말 원하는 메시지를 받고 계시네요.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오늘 테너 세 분 노래 들었는데 동신님 라이브 발전만 커졌어요. 아, 쿡쇼에 오시면 정말 두 시간 동안 원 없이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오시잖아.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쌍꺼풀 없는데 눈이 크다고요? 저 살이 빠지니까 눈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12시 자정이 넘었네. 이제 또 이제 곡을 저는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흑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것들이 겹쳐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비결이요? 비결 노래 열심히 하고 바쁘게 지내고 고기를 밥 대신 조금 먹는 거요. 아, 됐다. 노래가 자꾸 끊기 쉽겠다. 추추, 안녕하세요, 추추님. 팬텀 1 노래 틀어보고 계셨었구나. 어느 나라 분이에요? 흑쇼를 간다면 12월 8일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조금만 참으세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보통 남자들이 성악을 하게 되면 같은 남자 선생님에게 받는 게 좋나요? 네. 자야 하는데 동신님 보느라 잘 수가 없어요. 아,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네, 저는 자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 진짜 언제 자지? 언제 잘까요, 저? 아, 내가 서서 방송해야겠다. 동신님 가면 청소해야 해요. 아, 진짜요? 도대체 흑소의 울림통은 얼마나 클지 궁금하도다. 정말 남들과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남들과 똑같아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너무 늦게 주무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알죠? 어? 태양의 눈, 코, 입이 나온다. 미스 코리아. 아, 이런 소통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죠. 소니까 올림통 4개. 하이브리드. 김장해 놓고 당당하게 혹시 오신다고요? 네, 당당하게 혹시 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님. 눈, 코, 입, 도요타 콘에서 너무나 멋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동신님, 연습하셔야 되지 않아요? 연습이요? 네, 연습은 뭐 다 했지만, 또 해야죠. 아이. 다 들어가 봐. 린, 사람 모두 다. 이게 되게 태양이 되게 높아요, 노래가. 은근히. 내가 부족했었나봐. 혹시 후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우리 이 노래 들을까요? 아, 이거 말고. 잠시만. 아, 잠깐만. 이
이거 좋지,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이 노래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노래입니다. 참, 동신님 흑쇼 때 마이크 없이 공연하실 건가요? 아니요. 마이크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두 시간이기 때문에 또 레퍼토리가 크로스오버랑 섞여 있어서 마이크 없이 하는 곡들이 있고, 마이크 없이 해도 되는 레퍼토리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서. 오늘 영광철 선생님 연주 듣고 왔는데, 동신님도 나중에 정통성악으로 채운 무대도 기대합니다. 그러세요. 흑쇼도 정통성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란 펠리시다 시투메 아마스 요세레 사 에스페란사 게 하마스. 갑자기 형훈이의 목소리가 너무 그립네. 형훈이 보고 싶네요. 형훈이 그 뮤지컬 많이 보셨어요? 디스페르타르 파라이소스 디 파시오니 파세 케 솔로 로 포드레 인콘트라레. 소주 땡기죠. 어저께 또 합주 마치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소주에 많이 취해서 넘어지시고 막 넘어진 상태로 카톡을 막 하시더라고. 요세레 에사 에스페란사. 와, 이제 1분 5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1분 50초 남았는데 이제 그만 1분 50초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인스타 라이브는 작별을 해야겠네요. 끝나기 전에 시뚜미 아마스 한번 불러봐야겠다. 불러드릴게요. 오랜만에 가사를 까먹었어. 에이씨, 이럴 수 없어. 정말 흉스프레소가 빨리 활동을 해야겠네요.